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성인에게 권한 하루 1일 설탕 권고안이 25g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믹스커피 한 봉지에 네. 설탕이 약 5에서 6g 정도 들었어요. 자, 5에서 6g. 자, 5g이라고 하겠습니다. 5g, 네. 12개 밖에 안 먹었다고 가정하면 12. 야, 60g 정도 나오잖아요. 아, 60g.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 권장량 25g을 네. 벌써 2배 이상 넘은 거예요. 시판하는 그 아이스크림 바 있잖아요. 네. 거기 평균 중량이 약 118ml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는 이 당 수, 실제 수치가 네. 18.5g 정도 돼요. 그 바 하나만 드셔도 74%를 넘은 겁니다. 네, 네. 하나만 가져도. 정말로 섭취하는 그 설탕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봐도 좀 과하시거든요. 이거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슈가걸 전지현 의뢰인께서는 바로 주요 장기가 고장나도 정말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바로 당 중독입니다. 그러면 네. 저 위험한 수준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된 건가요? 과다하게 만성적으로 이 설탕이나 단순당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설탕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소화하고 배출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네. 과다하게 발생된 활성산소는 네. 실제로 각종 암 발병의 위험을 올리고요. 또 뇌도 작용해서 인지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네네. 여기에 비밀이 또 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당 중독이 의뢰인의 피부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당장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한 시간이신가 봐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중학생 아들이 저렇게 긁고 있거든요. 아, 근데 피부 상태도 아이고야. 별로 안 좋으신데요, 상태가? 네. 보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3년도쯤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발이 갑자기 훅훅 이렇게 막 열이 나면서 이게 이제 가려워요. 그러면 그때 긁어서 이렇게 상처가 나서 그게 이렇게 탈이 생기거든요. 여름에 뭐 일단 반바지는 못 입어요. 그래서 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한 거의 2년을 바깥 생활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답답하시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네. 자가 건강 일증 뭐 네. 이런 경우가 네. 병원을 멀리하고 스스로가 치료법을 찾는 상태인 경우가 간혹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게 정확한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실장님 맞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자가 처방을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이런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이고 속에 있는 건강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그것이 피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몸속에 있는 만성 염증을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